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권수경이라 하고요. 이론 강의를 아마 저와 같이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예,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네, 영양사, 우리 지금 이제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죠. 그래서 4주 동안 제가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론을 지금 공부를 해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다 되어 있는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요 문제풀이를 하면서 완전하게 마무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양학인데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2교시 시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교시에 약 120문제 정도를 풀게 돼요. 근데 이제 120문제가 10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자, 이 120문제를 100분 동안에 푼다는 얘기는 한 문제당 1분이 걸리면 안 된다 소리죠. 문제 읽고 바로 그 보기 중에서 어느 정도는 답이 딱 눈에 띄어야 해요. 물론 이제 하나가 안 띄고 약간 이건가 이건가 이렇게 헷갈리는 두 개 정도는 눈에 확 띄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맞는가 약간 몇 초 생각하고 딱 하시면 거기에 한 40초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아주 헷갈리는 문항을 많이 주지도 않고요. 어느 정도는 조금 금방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가 대부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너무 쉬운 것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길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조금씩 몇 문제씩 끼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쉬운 문제들을 대부분 다 빨리빨리 답을 맞추셔야 나머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잘 생각해서 답을 고르셔야 굉장히 높은 이제 점수로 얻을 수 있는 건데요. 자, 어쨌거나 이제 120문제를 1교시 하는데 이때 이제 60문제, 120 중에 예, 이 60문제가 영양학 및 생화학에서 나게 돼요. 그래서 뭐 보통은 영양소들의 어떤 소화나 뭐 흡수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영양학 파트에서 주로 날 것이고, 생화학은 아무래도 이제 몸 안에 다 흡수된 이후에 몸에서 이용되는 대사적인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요 영양학에 대해서 요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풀어 보실 거고요. 근데 이제 60문제 난다고 해서 사실 30, 30 이렇게 나지는 않아요. 이쪽 파트가 훨씬 더 문제가 문항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정확하게 딱 몇 문제 영양학 뭐 몇 문제 생화학 이렇게 나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은 뭐 한 일반적으로 뭐 45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60 중에 그 정도 비중이라는 거예요. 예. 한 뭐 60문제 중에 한 3분의 2 정도, 많게는 3분의 2 정도까지 영양학에서 날 수 있다. 사실은 굉장히 영양학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양학, 말이 쉬워 영양학이지, 기본 영양, 고급 영양, 뭐 생애주기 영양이 다 포함된 영양학의 문제들이 나게 돼요. 그래서 60문항 중에 약 한 3분의 2 정도의 문제가 날 수도 있다. 예, 그 정도 우리가 영양학이라는 게 굉장히 문항수가 많고 중요한 과목이다 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일단 이제 이게 문제풀이 반이니까 우리 이론을 다 했다 라고 과정하고 푸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풀어오셔야겠죠. 그래서 뭐 이번 시간이 첫 시간이, 우리 과목은 첫 시간이지만 이미 지난주 개강을 하셨기 때문에 뭐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루 전에 미리 풀어보시는 겁니다. 수업 하루 전에. 그래서 풀어보면서 이거는 뭐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공부했던 이론 과목을 이렇게 다시 들춰보면서 이론을 복습해가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달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오셔서는 저와 같이 문제의 답을 체크를 하는데, 내가 나 그대로 정답으로 그대로 뭐 아무 문제 없이 했다 라고 하면 이건 내가 잘 알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냥 아는 것 같아서 그냥 복습 과정 없이 이런 뭐 뒤져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답을 툭 체크했는데 봤더니 문제가 답이 틀리네, 그러면 내가 요 부분 뭔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해갖고 이제 그걸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론까지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답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은 그냥 놔두셔도 돼요. 사실은 빈칸으로 갖고 오시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뭐 답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 답을 풀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설명하는 내용을 가지고 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세 단계로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을 내가 배웠었나 하는 것들은 이론책을 통해서 이론책을 복습하면서 문제의 답을 달아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거는 그냥 쭉쭉쭉 풀어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업 시간에, 두 번째 단계는 수업 시간에 답을 맞춰보고, 틀린 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내가 정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정은 그거가 틀렸던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업은 듣는 과정이지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인강들의 시간에 이런 분들은 인강을 들으면 그게 다 내 걸로 된 걸로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내가 내용을 귀로 들은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려면 나 혼자 그거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문제 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복습 시간이. 그래서 그 복습하는 것까지 세 단계로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네, 모든 내용을 다 습득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하여튼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양사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이렇게 뭐 똑같이 우리가 지금 요 시험장에 가서 푸는 모의고사, 사실은 영양생학이 같이 있거든요. 한 과목 안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두 과목으로 나누어서 배우기 때문에 영양학 문제를 뭐 한 45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내진 않았고요. 모의고사 1회당 한 주에 하는, 네, 한 주, 우리가 한 주 3시간이잖아요. 그죠? 1, 2, 3교시 하잖아요. 그래서 요 3교시에 한 1시간에 50분 수업 안에 한 20문제 정도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60문제를 그냥 1회로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1, 2, 3, 4회라는 거는 요번 주는 1회 풀 거니까 1회분 다 풀어가면 되겠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에 수업하는 내용을 1회 이렇게 묶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0분 수업에 한 20문제 정도 풀고 하루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에 60문제 정도 풀 거예요. 자, 1번부터 보죠. 모의고사 1회 1번 문제 보시면 제가 사실은 이론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그 문제 관련된 내용에 답변에 필요한 내용 정도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뭐 문제답 이것만 풀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론을, 네, 정리는 하지만 그렇지만 아주 자세한 그 관련된 모든 내용의 이론을 다 설명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1번을 볼게요. 산이나 효소에 의하여 분해될 때 포도당 이외의 단당류를 생성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분해되어서 단당류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적어도 단당류가 여러 개 결합된, 처음에 여러 개 결합된 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당하면 탄수화물에서 배우기를 탄수화물의 성질을 가진 가장 기본 단위,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단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당류에 속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포도당. 그렇죠? 우리가 글루코스 포도당이라고 하는 포도당, 뭐 과당, 갈락토스, 그다음에 뭐 아라비노스, 만노스, 자일로스 이런 것들이 단당이었어요. 탄수화물의 성질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 뭐 아라비노스, 자일로스 이런 것들이, 예, 다 단당인데요. 이 단당이 두 개가 결합하면 이당류였죠? 네. 단당이 두 개가 결합을 하면 이당류라고 했고, 이 단당류들이 세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열 개 미만의 단당류들이 결합한 것을 우리가 뭐 올리고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뭐 3개에서 9개 정도 단당류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안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10개 이상 여러 개의 단당류가 결합을 한 것을 우리가 다당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 문제에 어떤 뭐 예를 들어 이당이나 뭐 다당류나 이런 것들을 쪼개 봤더니 어떤 단당류가 나왔는데, 단당류 중에서 포도당만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 우리가 이 다당이나 사실은 이제 올리고당보다는 우리가 이제 뭐와 뭐가 결합됐는가를 물어볼 때는 주로 이제 이당이나 다당류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당에 속하는 이당류들은 뭐와 뭐가 결합한 것이냐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이당류들의 종류와 걔네들은 뭐와 뭐가 결합한 건지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당류도 똑같은 종류가 여러 개 결합한 단순 다당과 여러 개 다양한 종류의 단당이 여러 개 결합한 복합 다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단순 다당과 이제 복합 다당이 있는데, 지금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포도당 이외의 단당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자, 보기 1번의 전분 봅시다. 전분은요, 다당류죠. 근데 단순 다당류예요. 왜냐하면 여러 개가 결합되어 있긴 한데 그게 종류는 하나예요. 즉 포도당만으로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게 전분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 다당류 중에 전분은 포도당만으로 여러 개 결합된 거이고요. 주로 식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나오는 글리코겐도 역시 어때요? 포도당만으로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리코겐도 단순 다당류, 즉 한 종류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다당류예요. 얘는 주로 동물, 우리 사람 같은 동물에서 볼 수 있죠. 글리코겐은. 예. 그리고 3번 볼까요? 자, 메가당. 아, 메가당은 이 중에 이당류에 속하는 거잖아요. 메가당. 그죠? 자, 이당류의 종류의 하나인 메가당은 뭐와 뭐가 결합한 거냐?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한 게 바로 메가당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포도당밖에 안 나올 거예요. 쪼개봤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젖당. 우리가 이제 유당이라고 주로 많이 하죠. 젖당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유당, 락토즈 얘기하는데, 자, 이 유당, 락토즈 또 이당류입니다. 근데 얘는 뭐 하나와 뭐 하나가 결합한 거냐 하면 포도당 하나와 갈락토즈가 결합된 거예요. 단당류 중에 포도당 하나, 단당류 중에 요 갈락토즈 하나,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이당류를 우리가 유당 또는 뭐 젖당, 영어로 락토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쪼개면 뭐가 나올 거예요? 포도당 아닌 갈락토즈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덱스트린도 뭐냐 하면요, 덱스트린도 사실은 전분보다는 조금 더 결합된 포도당이 적기는 하지만 역시 포도당만이 많이 결합된 형태가 덱스트린이에요. 그래서 전분을 조금 이제 조금 분해하면 요 덱스트린이 되는 거고요. 덱스트린을 더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메가당이 되는 거고요. 메가당을 쪼개면 포도당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의 전분이나 2번의 글리코겐, 3번의 메가당, 5번의 덱스트린은 포도당 이외의 것은 안 나옵니다. 분해시켜도. 자,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단순 다당류 해서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단순 다당류가 전분, 글리코겐, 뭐 덱스트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그 셀룰로스 있잖아요. 셀룰로스? 이것도 포도당만으로 된 단순 다당류예요. 근데 이제 얘네들하고는 조금 틀린 게 얘네들은 주로 알파 결합이거든요.
포도당들이 알파 결합으로 결합돼 있어요. 알파 1416 결합. 근데 얘는 포도당들이 결합되긴 결합했는데 결합 형태가 베타 결합. 예. 얘는 주로 베타 결합으로 포도당들이 결합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알파 결합으로 포도당들이 결합돼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진, 즉 포도당이 많이 결합되어진 단순 다당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없지만, 자, 예를 들어 지금 포도당원으로 된 단순다당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과당만으로 이루어진 다당류를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과당만으로 이루어진 다당류. 과당, 과당, 과당 해갖고 지금 단순다당류 중에 포도당만으로 이루어진 애들도 있는데 단순다당류 중에 과당이 많이 결합돼서 이루어진 게 이제 이눌린. 예, 네, 이눌린. 과당, 과당, 과당해서 결합되어진 게 이제 이눌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은 갈락토스만으로 많이 결합되어 있으면 갈락탄. 아라비노스가 많이 결합되어 있으면 아라반. 안쯔만 붙이면 돼요. 만노스가 많이 결합되어 있으면 만난. 얘네들은 만난은 쪼개봤자 뭐밖에 안 나와요? 만노스밖에 안 나와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아라반, 자일란, 전부 다 다른 애들을 그냥 안자만 뒤에 붙여주면 이게 그 안에 이런 단당류가 많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답 4번이고요. 2번, 2015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당뇨병과 대사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는 판단으로 제시한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 비율. 탄수화물의 에너지 적정 비율. 우리가 이제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가 세 개가 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이 사실은 적절한 비율로 먹어서 그 하루 에너지를 내줘야 좋아요. 그러니까 그 적절 비율이 얼마냐를 이제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10 영양소치 기준에서만 그러니까 예전 거죠. 개정되기 전. 옛날에는 탄수화물을 우리가 퍼센트, 적정한 퍼센트를 뭐라고 했냐면 55에서 70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는 추세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 나온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적정 비율을 낮췄습니다. 55에서 65%로.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조금 숫자를, 상한 수치를 조금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에서 영양 섭취 기준에서 제시한, 에너지 적정 비율은 탄수화물 물어봤죠?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얘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연령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제시하고 있어요. 1세 밑에는 아예 제시 안 해줍니다. 1에서 2세, 3에서 18세 성장기죠? 아, 물론 여기까지 성장기 다. 그리고 이제 19세 이상 성인. 그래서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눠주는데, 우리가 탄수화물은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아요. 55, 65. 동일, 동일. 70이 아니에요. 65예요. 예. 그래서 55, 65%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의 적정 비율은 역시 연령과 관계없이 7에서 20. 7에서 20, 여기 똑같다는 얘기예요. 7에서 20.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요. 지방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적정 비율이 달리 제시돼요. 숫자가. 그래서 1에서 2세 같은 경우는 2에서 한 35%. 그리고 이제 3에서 18세는 15에서 30%. 이 성인도 역시 15에서 30%가 적절 비율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요 숫자는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무조건 외워야 되는 숫자예요. 자, 그럼 이제 2번은 탄수화물의 적정 비율 물어봤으니까요.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갈락토스 혈증 환자에게 선천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효소의 이름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 정상적으로 이제 영양소가 섭취, 소화, 흡수된 다음에 몸에서 이제 정상적인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효소들이 필요한데요.
이 정상적인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조금 보통 정상인 사람보다 결여되어 있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선천성 대사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환자 중에 한 환자인 갈락토즈 혈증이라는 요 선천적인 대사장애 질병 이름이죠? 요 갈락토즈 혈증은 어떤 것이 안 되는 거냐 하면요, 갈락토즈 혈증은 말 그대로 우리 혈액 중에 갈락토즈가 있어요. 근데 건강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혈중에 존재하는 당은 단 한 종류 뭐밖에 없어야 되냐? 포도당만이 혈중에 있어야 돼요. 혈액에 있는 당은 포도당만이에요. 이렇게 갈락토즈 같은 게 우리 혈액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은 혈중에 이 갈락토즈가 없어야 되는 이게 왜 있느냐? 자, 보통은 이제 갈락토즈가 단당류니까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우리 몸에 혈액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간에서 포도당, 즉 글루코스로 전환이 된 다음에 혈중으로 나가요. 그래서 갈락토즈는 포도당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혈중으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갈락토즈가 그대로 혈중에 나가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요거를 요렇게 전환시켜주는 효소가 있는데요. 요 효소가, 요 선천적인 대사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요 효소가 없어요. 결핍돼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으로 바뀌질 못해서 그냥 갈락토즈 자체로 그냥 혈중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갓난애기 때부터 선천적인 거니까, 태어날 때부터 효소가 없으니까요. 우유 먹으면 우유 안에 이제 유당 있잖아요. 락토즈. 그 유당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갈락토즈 하나, 포도당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 갈락토즈가 있어. 그러면 원래는 나가서 그 혈중으로 이게 포도당으로 바뀐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얘가 그냥 나가게 되니까 막 심한 구토라든지 뭐 이런 증세를 일으키다가 이게 이제 치료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심하면 사망까지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간도 손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 혈중에 갈락토즈들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비장, 뭐 그래서 요 증세가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뭐 비장도 비대해진다 그러고요. 백내장, 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능 장애. 이런 것들이, 예, 간에 뭐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간에 문제 생기면 보통 뭐 황달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겠죠. 눈으로 보이는 증상은. 어쨌거나 간 손상, 뭐 비장의 비대, 뭐 백내장, 지능장애, 뭐 심하면 사망도 하고요.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갓난애기는 요 선천적 장애가 있다라고 빨리 밝혀지면, 진단이 내려지면 갈락토즈를 가능한 주지 않도록, 특수한 분유를 주도록 해야 돼요. 자, 어쨌거나 그런 요거를 요렇게 전환해주는 효소 이름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 사람에게 없는 효소가 뭐냐. 자, 이게 바로 이제 5권에 있는 갈락토즈 1인산 유리딜 트랜스퍼라제입니다. 네, 여기 들어갈 효소의 이름이에요. 요거. 네. 갈락토즈 1인산 유리딜 트랜스퍼라제. 조금 길죠? 네. 요 효소가 있어야만 갈락토즈를 글루코스로, 즉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중에 포도당을 내보내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효소가 결여되어 있는, 선천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자, 3번의 답은 그래서 5번, 효소의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선천적인 대사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유당불내증인데요. 이 유당불내증은 우유만 먹으면 막 배 아프고 막 설사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유당불내증이거든요. 자, 근데 원인은 역시 어떤 효소가 없어서예요. 어떤 효소가 없느냐? 아까 우리 유당, 젖당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락토즈. 이거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습니다. 아까 유당은 이제 당이 단당이 두 개가 결합된 거다 했는데 요거를 딱 끊어주는
분해해주는 효소를 락타제라고 하는데요. 요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제가 결핍돼 있어요. 네. 유당 분해 효소인 락타제라는 게 이제 결핍이 되어 있고요. 네, 이 락타제는 사실 소장에서 분비가 됩니다. 근데 이 락타제가 결핍이 됐기 때문에 유당이 분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소장에서 흡수되려면 사실은 유당이 완전히 끊어져서 단당류로 되어야 흡수가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흡수가 안 되고요. 그냥 대장으로 가요. 그래서 대장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있는 거 아시죠? 대장에. 그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유당을 막 자기들이 이용해갖고 거기에서 막 부글부글 가스도 만들고요. 예. 그래서 막 우유만 먹으면 막 가스가 생기고 막 배가 아프고 막 설사가 나고 그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이 락타제 분해가 안 돼서 소장 흡수 안 되고 대장으로 가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유당을 이용해서 그런 거예요. 이용해서 막 가스 같은 거 발생을 합니다. 뭐 산, 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얘는 사실은 선천적이기도 하고 후천적이기도 해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 락타제가 결핍된 사람도 물론 있고요. 아기 때는 우유를 많이 먹었을 때는 잘 분비가 됐었는데 락타제가 나중에 크고 나서 우유를 거의 안 먹고 잘 안 먹다 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서 성인이나 노인 이렇게 되면서 후천적으로 락타제가 결핍된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천적이라면 사실은 아기들보다는 나이든 성인이나 노인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4번에 유당불내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유당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결핍되어 발생한다. 아밀라아제 아니잖아요. 락타아제 결핍이죠. 그죠? 네, 1번은 틀린 내용이고, 2번에 유전적인 요인으로만 이니까 틀린 거예요. 선천적, 즉 선천적인 거는 우리가 보통 유전적이라고 표현해요. 선천적도 있고 후천적도 있어요. 유당불내증은. 자, 그래서 2번은 유전적 요인으로만 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3번 장내에서 가스 복부경련 설사 유발한다.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요구르트 치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우유는 전혀 못 먹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우유는 조금 그렇지만 우유를 가열한다든지 발효한 형태로 섭취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열을 가한다든지 또는 발효시킨 이 요구르트 치즈같이 발효시킨 형태로 섭취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5번은 동양인보다 서양인, 사실은 동양인들이 더 선천적으로는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옳은 것은 3번밖에 없습니다. 예, 4번의 답 3번이고요. 자, 5번 봅시다. 탄수화물의 주요 기능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할 때 각 영양소마다 빠지지 않고 정리했던 것이 바로 그 영양소들의 기능이었죠. 그래서 기능은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탄수화물의 기능 하면 1번에 나온 게 에너지를 낸다예요. 예, 그램당 4칼로리라는 에너지를 내는 중요한 에너지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1번의 기능이 특히 중요한 기능이 이 1번에 쓰이는 거다라고 이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어쨌거나 그램당 4칼로리라는 에너지를 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한 8가지의 탄수화물의 주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죠. 자,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단백질 절약 작용이라는 기능이 있었고요. 이게 뭐지? 그런 분들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사실 우리 문제에도 풀어볼기 때문에 설명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 두 번째 탄수화물의 기능으로 단백질 절약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케톤증을 예방합니다. 케톤증 예방은 사실은 탄수화물 섭취가 적을 때 발생을 하죠. 탄수화물이 적으면 우리가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니까 그럼 지방을 내가 한번 태워야겠다,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야겠다라고 해서 지방을 분해해서 그걸로 에너지를 내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TCA 회로가 잘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섭취가 굉장히 적을 때 지방의 산화가 되어야 하는데 완전 산화가 잘 안 돼. TCA 회로로 들어가야 완전 연소가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서 아세틸코에이까지 와서 이게 TCA 회로로 잘 안 들어가면서 요 아세틸코에이가 막 쌓여서 생기는 것들이 케톤체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들으면서 그래 하면 괜찮은데 저게 뭔 소리지? 이런 분들은 집에 가서 이 부분을 찾아서 얼른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이제 아세틸 지방이 막 분해되면서 아세틸코에이가 생기면서 요 TCA 회로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들어가질 않으니까 얘들끼리 막 뭉쳐갖고 이 케톤체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케톤체가 너무 많이 생성이 되면 사실 우리가 케톤증이라는 증세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케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얘를 충분히 먹어주면 돼요. 하루에 얼마 이상? 적어도 50에서 100g 이상은 먹어줘야 돼요. 적어도 탄수화물을 하루에 50에서 100g 이상, 뭐 어떤 책에서는 그냥 100g 이상 이렇게도 해요. 자, 적어도 하루에 이 정도 이상은 꼭 먹어줘야 케톤증이 안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또 어떤 기능이 있었느냐? 이거 우리 탄수화물 어떤 맛을 내요. 씹고 먹으면 단맛을 주는 기능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뭐 포도당이 혈액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죠? 포도당. 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혈당 유지에는 그 탄수화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탄수화물을. 네. 지방, 뭐, 단백질이 혈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 유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우리, 뭐가, 뭐, RNA, DNA 만들 때도 사실은, 뭐, 리보스 같은 당이 필요한 거고, 디옥시 리보스 같은. 그래서 탄수화물의 역할에, 이제 뭐, RNA, DNA 구성분이다, 라든지, 라는 말이 나와도 맞단 말이에요. 또는, 해독. 간에서 해독물질 중에 하나가 글루크론산이라는 해독물질이 있어요. 이런 해독물질도 만들 때는 당이 있어야 돼, 탄수화물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기타 작용도 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는 사실은 답 고른 것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요거에서 탄수화물의 기능은 한번은 이거는 탄수화물의 기능이다라고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내용을 다 읽었는데 그래 라고 쉽게 넘어가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게 뭐냐 그러면 반드시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자, 5번 풀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주요 기능으로 오른 것은 1번 골격 형성, 뼈를 만드는 건 주로 이제 무기질, 뭐 칼슘이라든지 인이라든지 뭐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필요하죠. 예, 무기질의 역할이고. 자, 2번에 에너지 발생 맞네요. 그죠? 에너지 9번.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3번에 여러 가지 몸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기능 작용을 조절하는 주로 우리가 조절 영양소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대사에 주로 촉매가 되는 뭐 무기질 같은 것들이 이제 조절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네. 탄수화물은 아니에요. 4번. 근육 형성, 단백질이겠죠? 5번에 질병, 질병 예방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하게 면역 력이라고 본다면 면역 역할을 하는 것도 주로 단백질의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5번의 답 2번이고요. 자, 6번. 식사 후 혈당이 상승하였을 때 혈당 저하 호르몬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혈당, 즉 혈중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가 공복시 혈당, 정상 혈당이 70에서 100mg per dl 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올라가면 이때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느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정상치로 이렇게 떨어뜨려줘요.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어떻게 떨어뜨리냐?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가져다가
여러 조직, 뭐 간 조직이나 근육 조직이나 이런 조직에다가 이렇게 포도당을 갖다 넣어줘요. 예,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조직에다가 갖다 넣어서 그 조직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인슐린의 역할인데, 이렇게 혈당이 높아졌을 때 분비돼서 이렇게 낮춰줍니다. 자, 반대로 밥을 굶어갖고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혈당이.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호르몬이 분비돼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게 야 너무 낮은 수치, 정상 범위보다 낮으니까 좀 빨리 올려줘라 라고 해서 이제 이게 분비되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요 글루카곤은 그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을 많을 때 저축해놨던 거 있거든요. 우리가 남아돌면 야 너 일을 다 했는데도 남아도네, 그럼 너 잠깐 창고에 저장해 갖고 있어 라고 하는 형태가 글리코겐입니다. 포도당을 저장할 때 글리코겐 형태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는데요. 얘를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중으로 내보내는 역할이 이제 글루카곤의 역할이에요. 호르몬입니다, 얘는.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아주 반대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애고요. 자, 그런데 혈당을 올려주는 호르몬들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글루카곤 이외에도.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이제 1번에 나오는 아드레날린, 뭐 우리가 에피네프린이라고도 해요. 이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도 올려주는 역할, 혈당이 떨어질 때 올려주는 역할. 자, 그 다음에 여기 몇 번에 있나요? 아, 5번에 있네. 글루코코티코이드도 역시 이 글루카곤과 같이 올려주는 역할. 글루코코티코이드 보기 5번에 있어요. 자, 보기에는 없지만 갑상선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도 필요할 때는 낮아진 혈당을 올려주는 데 관여를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도 조금씩은 관여할 수 있어요. 혈당 높이기 위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얘는 단 하나예요. 외우기 쉽죠? 혈당을 낮춰주는 건 제 하나입니다. 인슐린 하나. 자, 답은 4번. 낮춰주는 애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자, 보기 2번의 프로게스테론은요, 이거는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혈당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자, 6번의 답은 4번이고, 자, 7번. 당질을 흡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될 때 탄수화물 즉 당질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1번. 갈락토스는 흡수 과정에서 포도당과 경쟁한다. 맞아요. 왜? 흡수될 때 흡수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흡수될 때 세포 안으로 흡수될 때 능동 이동이 있고 수동 이동이 있습니다. 자, 능동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꼭 필요로 하는 이동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이동할 때는 지대로 놔두면 안 돼요. 왜? 낮은 데서 위로 올라가려면 힘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에너지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있어야만 해요. 근데 수동은요, 에너지 없어도 돼요. 그냥 지대로 놔둬도 저절로 되니까 보통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들어갈 때는 그다지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도 운반체라는 것도 사실 능동 이동에서는 이제 이용하고요. 수동은 우리가 단순 확산의 방법이 있고 촉진 확산의 방법이 있는데 요 두 방법은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거에서는 똑같은데 운반체에서 단순은 운반체도 이용하지 않지만 촉진 확산은 에너지는 안 쓰지만 운반체는 써서 흡수되는 과정을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자, 어쨌거나 이런 흡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영양소마다 방법을 다 달리 씁니다. 그런데 이제 당이라면 보통 능동이나 아니면 촉진 같은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능동의 방법으로 이동을 하는 게 갈락토스와 포도당이 있어요. 흡수되는 게 소장에서 흡수될 때.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경쟁이 돼요. 같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과당이라든지 뭐 그 밖에 예, 단당류들이 주로 이제 수동의 방법, 아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여기 촉진, 과당 같은 경우는 예, 흡수될 때 촉진, 확산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속도는 얻은 게 빠르느냐? 에너지 쓰는 게 당연히 빠릅니다. 에너지를 써야 빨라요. 그래서 속도는 얘가 1등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촉진이 2등 빠르고, 단순히 제일 속도는 느려요. 자, 그래서 7번에 1번 맞는 얘기라고 그랬죠? 갈락토스는 흡수해서 과정에서 포도당과 경쟁한다. 왜냐면 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번, 과당은 능동 아니에요. 얘는 촉진학산입니다. 3번, 5탄당, 6탄당. 자, 뭐, 만노스, 자일로스. 우리가 이제 5탄, 6탄 대표적인 게 만노스, 자일로스. 6탄인 만노스, 탄소 6개짜리. 탄소 5개짜리인 자일로스. 자, 얘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 써보면 사실 능동이 제일 빠르다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능동 중에서도요. 갈락토스가 조금 더 빨라요. 같은 능동이긴 한데 얘네들이 1등, 2등 다 터요. 그리고 이제 촉진인 과당, 그리고 이제 만노스, 자일로스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5탄, 6탄을 비교해보면 5탄이 더 느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기 3번은 틀린 거고, 4번에 흡수된 단당류는 유미관을 통해서 문맥으로 간다. 자, 그럼 흡수된 이후의 경로를 보면, 흡수된 이후는 사실은 수용성이냐 그렇지 않느냐, 지용성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이렇게 단당류처럼 물에 녹는 애들은, 탄수화물 같은 이런 물에 녹는 애들은요, 모세혈관, 소장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이거는 지우고 이제 흡수되는 경로를 보면, 소장의 모세혈관, 간, 문맥, 간,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미관, 림프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요거는 지용성 성분의 흡수 경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용성, 수용성인 애들은 욜로 흡수가 돼요. 통로가. 자, 그래서 이게 틀렸죠. 유미관 흡수 속도가 가장 빠른 거 포도당 아니라고 했어요. 갈락토스가 1등, 간발의 차로 1등입니다. 더 빨라요. 자, 그래서 7번의 답 1번이고요. 자, 어디서 흡수될까요? 흡수 장소? 소장, 상피세포. 자, 탄수화물의 흡수율 몇 퍼센트일까요? 98%. 소장에서 탄수화물을 흡수 형태, 단당류. 이거 중요하다고 이론에서 정리했던 거예요. 2당이나 올리고당, 다당은 너무 커서 소장에 흡수가 안 돼요, 점막에서. 그렇기 때문에 단당으로까지 완전히 다 분해가 되어야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수 형태, 탄수화물의 흡수 형태 뭐냐? 단당류. 흡수율 몇 프로? 98%. 이것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흡수와 관련해서. 자, 7번의 답 1번이고요. 8번. 식품이나 체내에 존재하는 주된 형태인데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지질. 자, 지질 중에 지질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주로 식품에 주로 가장 많이 있는 형태. 우리 몸에 지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 가장 많이 있는 형태가 바로 중성지질. 트리글리세라이드 TG라고 하는 중성지질이 제일 많아요. 왜? 식품에 있는 지질 중에 약 95%가 중성지질이고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에 있는 이 피하지방, 밑에 피하지방 조직에 있는 그것들이 다 중성지방이에요. 우리 몸에도 가장 많이 있는 형태가 중성지질 TG예요. 자, 그래서 8번의 답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TG 말고 그럼 두 번째로 많은 지질은 뭘까요? 우리 몸에서? 뭘까요? 인지질.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인체에서 제일 많이 존재하는 지방 형태는 TG고요. 근데 사실 얘가 95%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인지질이긴 한데 인지질이 막 굉장히 많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얘가 이미 95%이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8번의 답 3번 중성지질. 자, 9번 다음은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오메가3계 불포화 지방산은
DHA, 뭐 EPA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오메가3는 혈관 이완 및 항혈전, 즉 혈액이 막 응고되는 거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 건강상 이점 요거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 수소화, 즉 불포화 지방산은 사실은 이중결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결합은 굉장히 불안정해서 산화가 잘 됩니다. 근데 이 산패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면 이중결합을 없애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소화 결합을 시켜요. 그걸 수소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소화를 시켜버리면 조금 산패되는 것을 조금 막아준다 이 소리예요. 맞는 얘기예요. 예, 산패 억제 및 저장 기간이 증가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렇게 요 수소화를 하다 보면 사실은 트랜스지방산 같은 것이 발생을 해요. 자, 근데 요 2번 자체 내용은 틀리진 않습니다. 네, 2번 맞고요. 자, 3번 비타민 E는 불포화 지방산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항산화제 맞죠? 그래서 이 특히 항산화하는 역할이 비타민 E도 있고 비타민 C도 있고 뭐 카로틴도 있고 한데 베타카로틴도 있고 한데요. 사실은 비타민 E는 항산화제이면서 이 불포화 지방산에 대한 항산화제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보통 식물성 유에 많은 요 불포화 지방산의 산패를 막는 비타민 E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 비타민 E가 희한하게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유에 비타민 E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자기보호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예,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는 식물성 기름에 비타민 E도 같이 많이 있어요. 즉 산화를 막는 E도 같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기보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3번 맞죠? 4번 뇌조직 구성 지방은 모두 필수 불포화 지방산이다. 자, 필수 지방산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불포화 지방산 얘기하잖아요. 리놀레, 리놀렌, 아라키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뇌나 신경 조직에는요 주로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뇌나 신경 조직에 콜레스테롤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 필수 불포화 지방산만으로 뇌조직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은 틀린 겁니다. 뇌나 신경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뇌 조직에 모두 존재하는 게 모두 필수 불포화 지방산만이 있다? 그러면 틀려요. 자, 5번은 불포화 지방산, 뭐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식물성 유 말하면 상온에서 액체죠? 네, 맞아요. 포화 지방산은 보통 뭐 돼지기름, 소기름이니까 상온에서 고체이지만 보통 불포화 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에 맞아요. 그래서 9번의 답은 4번. 자, 10번 소화 흡수된 지방을 혈액으로 운반하는 지단백질의 형태는 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단백질은 네 종류 정도가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것들의 특성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지단백질 킬로미크론, VLDL, LDL, HDL 같은 것들이 이제 지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요, 혈중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지방 자체, TG라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아까 중성지방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혈액 중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TG는 다른 것들과 이렇게 만들어진 지단백. 사실 지단백은 주요 성분이 4개예요. TG라든지, 콜레스테롤, 인지질, 그리고 이제 아포단백이라는 단백질, 요렇게 네 가지가 이제 주요 성분이거든요. 요게 네 가지가 결합해서 요런 지단백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네 가지의 지단백을 만들게 되는데 요거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다 틀려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킬로미크론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소장. 예. 나머지 VLDL들은 혈중에서, 예, 혈액에서, 그리고 HDL은 간, 뭐 약간은 소장에서도 조금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장소를 보면 사실 얘네들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이 킬로미크론은 우리가 섭취한 지방 있죠? 식사를 통해서 먹은 지방이
먹으니까 어디로 갈 거예요? 위를 지나서 소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흡수되지요. 그럼 흡수된 다음에 혈중을 다녀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은 혈중을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닙니다. 그래서 흡수된 이후에 운반되기 위해서 요 킬로미크론 형태가 되는 거예요. 흡수된 지방. 소장으로 요게 들어왔죠? 그러면 나머지 콜레스테롤, 인지질, 단백질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이 킬로미크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형태로 림프관, 아까 그 지단백질에 흡수되는 경로 있잖아요. 그 운반될 때 요 킬로미크론의 형태로 운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소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 섭취한 지방이 소장에 흡수된 다음에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킬로미크론이다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얘네들은 지금 섭취한 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VLDL, LDL이나 얘네들은. 그래서 얘는 사실은 TG가 있긴 있는데 얘는 간에서 만든 내임성의 TG를 운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간에서 만들어진 TG. 즉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중성지방이 아니고요. 우리 몸에 대사를 하다 보면 우리 몸의 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간에서 만드는 지방이 있거든요. 그거를 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자, 나머지 애들은 이제 주로 이제 다음에 뒤에 문제에서 쭉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10번에 소화 흡수된 지방을 운반하는 지단백의 형태는 킬로미크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에 답 5번이 되겠죠? 네. 자, 11번 100g당 리놀렌산. 이거 오메가3입니다. 예, 오메가3예요. 그리고 얘는 18개의 예, 보통 탄소를 갖고 있는 그리고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자, 이 리놀렌산 오메가3는요, 들기름에 주로 많습니다. 나머지 옥수수나 콩기름, 참기름 같은 데는 오메가6, 리놀레산이 주로 많고요. 물론 여러 가지 지방산들이 다 있어요. 성분으로 보면 어떤 게 조금 더 많으냐의 문제인데 오메가6이 많은, 리놀레산이 많은 것들이 이제 옥수수, 콩기름, 참기름이라면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아요. 리놀렌산.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기름에는 좀 탄소수가 조금 적은 포화지방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코코넛유는요, 식물성이긴 한데 얘는 특이하게도 불포화지방산보다는 포화지방산, 탄소 개수가 조금 작은 그런 포화지방산을 주로 많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1번에 다 2번 들기름이고요. 자, 요거 12번은 지질의 소화인데요. 요거는 뒤에 13번하고 소화가 쭉 같이 나오니까 그때 소화 흡수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조금 쉬고, 예, 쉰 다음에 12번 하겠습니다.